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반대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주민 250여 명과 함께 재활용 선별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아이들 등교길에 재활용 선별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재활용 선별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